정말 엑스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. 갑자기 한숨 찬양가라는 연주를 보고 가는데요. 가는데 이번에 갑자기 우리 교회 행사들이 있어서 행사 참여를 맡아들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한테 임하나 연습한 것 때문에 고민했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. 언제든 네가 있냐 이렇게 너희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. 오늘은 제가 그래서 같이 구경하는 하는 거 어떻게 할수 있어? 그런 기대감으로 정품함으로 오늘 맞았는데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? 그런데 하나님이 어차피 성교인데 성교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더운 지방에 더운 나라에 가서 그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 체험한다 생각하고 여기 우리가 체험한 것 같아요. 그쵸? 엑시스들만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엑시스들만 지금 성교 여행 오신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음악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다 와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성을 같이 부르는데 요번에 좀 준비가 좀 미흡했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예, 그 찬송가 다 같이 다 같이 파트 다 나누세요. 성가대 분들도 다 오셨죠. 그러니까 파트 다 나누셔서 죄송한 친구들 제가 양동원에 미국 양동원에 가보니까 교육분들이 이걸 좀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. 같이